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저희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에서는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더불어서 좋은 종목에 대한 공략주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건지 강의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3772번 여러분들 다비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 톡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릴 거고요. 핸드폰 카메라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노란 톡방에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 기사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를 읽겠다. 시장을 읽는 남자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우리 앵커님 되게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게 그쵸, 돼서. 한 1년 전에 하고.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 좋습니다. 좋은 네. 기운을 받아서 오늘 별별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또 이슈들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미국의 FOMC가 눈앞이다. 한국의 증시는 지금 폭풍 전야인데 이 키워드를 들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보면은 지수가 계속해서 악재입니다. 굉장히 지수가 네. 이제 더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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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계속 빠져요. 네, 앞서 전문가님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네. 보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사실 과거에도 뭐 2018년, 19년도 하락 장세들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올해 2022년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장세 분위기를 좀 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힘이 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좀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인데 우리 뭐 투자자분들 특히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좀 스트레스가 좀 더 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 좀 시장의 기대치들이 한 방에 좀 뒤바뀌는 그림들이 지난주 CPI 발표 이후부터 분위기가 좀 더 깨졌습니다. 사실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양적 긴축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뭐 변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많은 변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글쎄 뭐 다른 전문가들이 시장을 좀 뭐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이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언제부터 막 또 개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작년처럼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단기간 안에 오기라는 저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누구한테나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증시에 아니면 이제 금융 정책이 좀 크게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뭐 재작년 뭐 양적 완화가 막 들어왔을 때 현금이 계속해서 풀려서 증시가 올라갈 때 그때처럼 매매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CPI가 굉장히 좀 거칠게 나왔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와버리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난번 자이언트 스텝도 밟았고 그래 이번에도 뭐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다음 금리 인상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좀 줄여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면은 빅 스텝으로 이렇게 이제 좀 줄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게 보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 그림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물가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오히려 긴축을 더 줄이기보다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실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울트라 스텝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서 FOMC가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되죠. 두 번째 마지막 날 이제 그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변수들, 그러니까 한국은 뭐 이제 좀 더 멀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CPI 발표 이후에 이제 좀 섞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를 좀 계속해서 좀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지수 차트를 잠깐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막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8월 이제 중순이 지나가면서 일봉상 차트, 코스피 일봉상 차트 이런 시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이제 그 반등 장세가 이제 나온 이후에 긴축에 대해서 다시 좀 매파적인 발언이 처음 나왔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열릴 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확인시 될 거다 이렇게 우려감들이 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잭슨홀 미팅 일정이 진행이 됐고, 뭐 단발적으로는 이제 미팅 일정 이후에 변동성이 좀 해소되는 모습들이 나왔으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가 한번 또 충격을 받았고 또 반등하면서 또 다시 대밀리고, 그러다가 이제 CPI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반등을 세게 한 바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장세와 이제 저점을 깨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양적 긴축이라든가 앞으로의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최근에 급락을 불러 일으킨 요소 중에 하나는 이번 FOMC에서 나올 그런 이제 지금 금리 긴축에 대한 그런 발표 내용이 좀 주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단기 반등세를 좀 노린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FOMC 일정이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오든 간에 뭐 일정 직후라든가 아니면 뭐 전후로 해서 이제 뭐 단기적인 반등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시장 방향성을 뭐 단기적 반등세는 기대할 수 있으나 뭐 전반적인 추세가 돌려지기는 아직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개별 종목이라든가 뭐 단기 매매 테마 종목들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뭐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가 단기 반등 장세를 좀 기다려 보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종목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강의에 녹여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의 의견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시장이라고 다 내려놓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장에서 더 파이팅 하면서 오늘 제 방송을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폭풍 전야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기간에 좀 반등이 될지언정 단기간은, 그러나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바로 추세전환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 속에서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겠죠? 샵 3772번 다비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릴 거고요.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별별 이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따는 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의 강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종목을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전문가님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또 준비를 했어요. 앞서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하락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주식 시장을 하루하루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다음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그런 시기이죠. 근데 제가 오늘은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장세에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뭐 매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어려운 장세 속에서는 지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다. 혹은 뭐 이제 뭐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시장의 하락 추세가 연속적으로 깊게 이어질 거를 미리 예측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인버스 상품이라든가 뭐 ETF 상품들 거꾸로 가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베팅하는 그런 상품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면 이제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겠죠. 근데 뭐 과거에 그 이제 뭐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시장이 좀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제 헤지용으로 뭐 ETF, 인버스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가 좀 매력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일부는 좀 가지고 있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한 그다음에 지금 뭐 바닥이 어디서 잡힐지 예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의 뭐 인버스 상품들을 지금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화면을 보시면은 코스피 우리 증시에 일본 차트의 그림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최근에 만들어놨었던 저점을 좀 이탈을 하면서 부담을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그 특징 종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평상시랑은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삼성전자가 양봉으로 좀 땡겨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빨간색 양봉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 증시의 이제 흐름들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빨간불 키우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빨간불 태우고 있으면은 보통 그런 날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좀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좀 버티는 듯 했으나 오늘의 문제는 사실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 안에서 오히려 좀 더 세게 올라갔었던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좀 과하게 빠지면서 두 자리 이상 1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실제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장중에 5% 이상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을 좀 같이 끌어내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부담을 좀 많이 받는 그다음에 낙폭이 2% 이상으로 넘어가는 좀 아쉬운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뭐 제가 그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좀 밀렸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관련된 종목들 이쪽에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언급드린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정이라 할 수 있는 좀 깊은 조정이 좀 보여졌었는데 이 조정 구간을 노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타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서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단기적인 반등 지점은 FOMC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오늘 뭐 2차전지 쪽에서의 흔들림은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FOMC 이후에 뭐 시장이 뭐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주도를 해왔었던 2차전지 쪽의 반등이 지수의 반등을 좀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는 지금 뭐 우리 증시 안에 뭐 반도체 종목들도 미증시 안에
안에서 굉장히 좀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뭐 실적주로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이제 우량한 종목들도 요즘에는 뭐 역대급 실적이라는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의 그런 모멘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수에 대비해서 아까 지수와 같이 좀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암울하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우울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장의 위치와 시장의 상황과 시장의 분위기를 좀 똑바로 쳐다보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시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은 맞는데, 물론 내 계좌에 뭐 종목들이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또 빠지네, 또 밀리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이제 관망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지금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포트를 다시 한번 또 이제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시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시장에 맞는 매매법을 또 다시 한번 찾아가서 나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좀 다른 그런 변화를 준다던가 이렇게 이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전자보다는 이제 후자 쪽을 당연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는 아직까지 변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뉴스 기사에 제가 타이틀만 따온 거거든요. 첫 번째는 9월장에 대폭 금리 인상을 앞둔 미국 증시가 또 긴장을 하고 있다. 우리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이제 그 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뭐 킹 받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킹 달러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합니다. 1,400원. 이제 우리가 지금 2022년도 하반기에 있죠. 우리 상반기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도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거는 이제 컨센서스에서 예상을 좀 했었는데 1,350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맥시멈 혹은 이제 좀 높게 봤을 때 1,350원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죠. 환율이 지금 1,350원에서 머물 그럴 기조가 아니다. 이거는 1,4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400원 부근을 계속해서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기대를 하는 부분 분들은 1,400원 부근에서 약간 좀 그 고점에 대한 인식이 돼서 좀 빠른 그 매물 출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환율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연준의 공격적 긴축 기조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양적 완화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 채권 연장을 하지 않고 회수하고 하는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금리 인상 쪽에서만 포커싱을 좀 두고 있는데, 양적 긴축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지수와 경제에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부동산 시장 쪽에서도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 기사들이 요즘 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시황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약간 좀 기분이 좋을 만한 뉴스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악재들이 단기간 안에 빵 하고 해소가 될 만한 내용들은 없죠. FOMC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 장세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등 장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선에서는 반등장에서도 약간 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나아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기간 안에 해소될 악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실 제가 뭐 올 상반기에서부터 강조를 좀 해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량주 장기 투자 이런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주와 테마주들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이제 시장에서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렸고, 지금에는 제가 해드렸던 얘기들이 더 이제 강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재료주, 뭐 테마주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내동매매다 아니면은 이제 뭐 좀 좀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우량주의 매매와 장기 투자로만 수익을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그 고정관념이 박혀버리신 분들께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시장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재료와 테마주 장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리포트들 시황글들 이런 거를 쓸 때 이제 뭐 증권사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리포트들을 쓰는 그런 이제 그 주체들한테서는 테마주라는 단어를 사실 좀 별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우량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 목표가 이제 뭐 우량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들을 좀 많이 내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을 한다던가 목표가 하향을 한다던가 이런 리포트들을 좀 많이 내는데 요즘에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 안에서도 올 하반기까지는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다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나?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특징주들이 어떤 것들이 도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오늘 특징주 중에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종가가 17.53%까지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됐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 시장이 밀리면서 반사익 테마,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인데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주은행이라든가 푸른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이제 은행주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KB금융이라던가 우리금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한지주라던가 요런 이제 지금 대기업성 그런 종목들은 이제 보통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만든 형성이 되는 이런 테마군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뭐 제주은행이라던가 푸른저축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신용회사들 고려신용정보라던가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빠지면서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힘을 좀 받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특징주 중에 하나가 데모라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데모라는 종목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슈팅스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과거에 이제 특징 종목으로도 소개를 좀 많이 시켜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데모라는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들이 유행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시작됐었던 그때 이제 주식시장으로 한번 이제 좀 되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천연가스랑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 부각이 되면서 정유주들, 그다음에 에너지주들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료주들, 비료주들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죠. 그다음에 사료주들, 비료주들 급등하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곡물뿐만이 아니라 뭐 돼지고기, 닭고기 막 이쪽으로도 가면서 뭐 마니카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돼지고기 우리손 FNG 이런 종목들한테도 테마를 쭉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5월 달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러시아와의 이제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 이후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를 좀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데모라는 종목이 모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첫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데모가 상한가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의 테마가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인이라던가 아니면 현대 에버다임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이런 건설 장비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과거의 흐름을 좀 같이 받아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좀 유리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다라는 뉴스라던가 아니면 뭐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어려워서 그다음에 시장에 좀 쏠릴 만한 수급을 좀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 뉴스화 되는 이런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죠. 데모는 최근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유들이 지금 시장과 역행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테마성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그 반사익 수혜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시장보다 더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었던 현대로템 이런 것들도 방산주의 성격으로 개별적인 이슈가 테마가 굉장히 좀 세게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보다 조금 더 지금 강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힘을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물론 여기서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40~5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과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얼른 이제 매수해서 이제 먹고 이제 빨리 좀 튀어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단기성 매매로 보는 게 좋겠죠.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고 테마의 순환이 물론 지금은 테마주의 순환이 나오고 있지만 테마주는 과거부터 장기적으로 길게 가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래에서부터 끝까지 모두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재료성 종목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되면은 우리가 뭐 처음에는 뭐 4~5% 수준에서의 분할 매도 목표로 그다음에 뭐 두 자리 채워지면은 뭐 남은 물량들 빨리 청산해서 나오고 그 뒤에는 미련 없이 다른 종목들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방송 안에서 강의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단기 매매 종목들이 선정할 수 있을 만한 오늘 지금 재료성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좀 빠른 종목들, 움직임과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을 볼 때는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급등 종목은 항상 단서를 미리 남기는데 그 단서는 항상 차트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볼 때는 차트와 재료를 우선시하면서 봅니다. 물론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숲에서 나무를 찾는 방법이 있고 나무에서 숲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숲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뛰어난 나무를 찾고 그 나무가 왜 이렇게 예쁘게 크게 클 수 있었는지 그 배경들을 찾는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들을 찾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차트 위주로 이제 종목들을 점검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에 재료가 이제 충분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방법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현명합니다. 재료라고는 썼지만 사실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찾을 만한 것들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그 요소들을 좀 만들어놨는데 그런 주포들이 이 종목을 들어올렸을 때 그럼 이 종목은 이런 재료가 있었고 이 명분을 통해서 이제 올라갔다. 이런 그 이슈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오늘 이 두 개를 강의를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재료에 대한 내용들을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차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매매 타이밍과 매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 이 차트 매매에 대한 팁들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부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볼게요. 제가 요즘에 좀 째려보는 종목이라고 하죠.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이제 좀 테마성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출산 장려 정책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제 써놨죠. 저출산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은 9월 달이죠. 근데 8월 18일 날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출산 관련된 그런 정책을 새로 지원책을 좀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세게 나와가지고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보통 선거가 있기 전에 좀 약간 좀 공약주 이런 걸로 이제 정책주를 이제 평가가 좀 많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대장으로는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시작을 했고 제로투세븐 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 그 화면을 조금만 당겨주세요. 저는 이 아가방 컴퍼니 대장 종목과 제로투세븐,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설명을 좀 생략하고 토박스코리 한 요 정도만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 세 개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과거에는 그 서울시에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저 출산율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좀 추출해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입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역시 관심이 지대하다라면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9월 다섯째 주가 유력하다. 뭐 이런 이렇게 입장 표명에 대한 시점을 기대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고 이 시기에 맞춰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장보다는 센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서울시 측에서 이제 행복 프로젝트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뭐 정부 차원이라든가 대통령의 입에서 뭐 추가적인 저출산 정책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이슈를 받으면서 과거에 보여줬었던 8월 달에 보여줬었던 그런 급등을 좀 보여줄 가능성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 이슈를 좀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저출산 쪽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화면 계속 당겨주세요. 중국의 원난성, 전해 알루미늄 감산형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타격.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폭염이라든가 지금 여러 변수들을 통해서 알루미늄의 이제 좀 감축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오늘 이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랑 좀 역행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유지되는 그런 종목들이 힘이 좀 좋은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뭐 글로벌 재고 바닥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부각이 되면서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PJ메탈이 알루미늄 이슈가 있었을 때 굉장히 셌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는 삼화 알루미늄이 좀 먼저 올라갔고 최근에는 조일 알루미늄이 차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 종목 한 요 정도까지만 메모를 좀 해두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포털에 들어가셔서 알루미늄 관련된 뉴스들 한번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오늘 시장에서 급등했었던 또 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장중에 이제 단타 종목으로 좀 골라봤었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오늘 화장품 섹터였는데 오늘 장중에 뭐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이제 좀 대표적인 화장품 종목이 강하게 팍 급등하는 바닥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장에 나왔었던 뉴스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런 이슈들이 화장품 종목들한테 단기적으로 확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써 있는 웬만한 화장품 종목들은 힘이 센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흐름들 추가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이쪽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만약에 화장품주들이 내일 혹은 뭐 이제 수요일 이렇게 추가적인 시세를 준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 팬데믹 얘기가 나오면은 화장품주들 이건 이제 그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오히려 좀 조건이 좋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 수혜를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그림들이 있었을 때 화장품 쪽 종목들이 한번 불을 붙이면은 뭐 여행주 쪽에 이제 순환매들이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림들이 과거에도 나왔습니다. 또 오늘 이런 종목들이 힘을 쭉쭉쭉쭉 잘 붙여주는 그림들은 오늘 시장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강한 테마를 좀 받았었던 종목들이니까 여기 이제 화장품 종목들 한 요 정도 선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화면이 넘어갔어요. 아래쪽에 있는 여행주들, 뭐 모두투어라든가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까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에 등록을 쭉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가 지금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시장보다 강한 테마를 가진 종목들 재료 관점에서 우리가 쭉 돌려봤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에서 강의해드렸던 종목들, 그다음에 제가 그 방송 이후에 항상 탑3 종목들을 골라드리는데 거기서
선정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차트의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렸죠. 이런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사례들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뭐 대동기어 같은 경우도 포인트 이후에 뭐 25% 이상의 상승률들 차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 내용인데 포인트만 좀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그 적중한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좀 보이거든요. 대동기어라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삼성공조라는 종목입니다. 삼성공조는 여기에서 10%대, 그다음에 여기서 15%대 양봉을 보여주는 강한 그림들이 나왔고요. 이 종목이 가기 전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차트에 단서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눈으로 좀 스캔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L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화신, SL, 그다음에 뭐 현대공업, 현대차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으로 이 방송에서 매일 강조를 좀 드렸었죠. SL은 뭐 강조를 많이 드리고 강의해드린 이후에 3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금 대밀리긴 했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보여줬었던 똑같은 패턴들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포인트들로 설명드렸었던 뭐 뉴인텍도 추천 이후에 다소 밀리긴 했지만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시원한 급등을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그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정하는 이런 팁들을 오늘 두 번째 강의, 제 온라인 무료방송 강의를 통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재료에 대해 얘기를 했었죠. 주목해볼 만한 재료들을 알려드렸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과 종목들을 선정을 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트의 맥점이 잡히는 종목들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매매를 해야 우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이라서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많은 팁들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의 의견과 저의 노하우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저의 뭐 노란톡에도 많이 입장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많이 입장을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을 수익으로 극복해내는 그런 한 주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을 극복하는 투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직후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빠른 수익을 위한 단타 매매의 팁과 더불어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관심주 탑3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롤 밑으로 내려서요. 전문가님 사진 클릭하고 오늘 밤 9시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자, 황금별 종목 리뷰 시간으로 이제는 들어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하나씩 리뷰하면 좋을지 첫 번째로 현대로템부터 살펴볼까요? 8월 22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형 수출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면서 현대로템도 목표 주가가 34,000원까지 네.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방산기업 성장성 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뭐 수출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얘기도 안 나오고 네. 오히려 막 이제 북한에서 도발하거나 미사일 쏘면은 테마성 종목으로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평가가 좀 달라졌고 그다음에 실제로 외국에서 그다음에 유럽에서 들어오는 이런 수주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증명을 해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대로템도 앞으로 추후 가능성이 굉장히 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시장의 변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좀 힘을 더 쓰지 않았을까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로템은 오늘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던 위치가 딱 여기예요. 제가 오늘 그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강의해 드릴 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인데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종목이 그 단서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저점이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같은 구간대를 계속해서 좀 부딪히고 갖다 붙이는 모습들이 나오죠. 물론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추가적인 K2 전차 수출 이슈, 그다음에 이런 수주 이런 그 명분이 필요하고 재료가 터졌지만 그 재료가 나오기 전에 차트를 통해서 나는 돌파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재료와 제가 말씀드렸던 플러스 명분 재료가 그 이어지다 보니까 한번 위쪽으로 올리고 그다음에는 뭐 연속 급등과 그다음에 뭐 20% 이상의 그런 이제 짱대 양봉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박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목을 찾는 방법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현대로템은 우리가 차트에 선을 그으면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두드렸던 구간, 그러니까 즉 과거에 넘지 못했을 땐 저항 구간이 지금은 아래 꼬리를 두드리는 이런 그 지지 구간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버텨주고 이겨내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봐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좀 이탈하고 대밀린다라고 하면은 대략 뭐 24,000원까지는 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보시면서 이 종목을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의지 피력을 좀 더 주가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파 의지는 그래도 보인다라고 하시네요. 두 번째로는 5월 28일에 방송에서 제시됐던 웰크론 한텍 보겠습니다. 웰크론 한텍이 뭐 9월 초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 월봉상으로도 그래도 많이 밀리진 않고요. 일봉적으로 봐도 전문가님 그리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많은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지수의 추세가 굉장히 좀 세게 깨졌기 때문에 종목들도 거의 추세가 좀 많이 깨진 종목들이 사실 뭐 대부분이고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웰크론 한텍이 사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처음 소개시켜드리고 좀 6월 달에 시장 급락장을 좀 맞으면서 흔들리는 구간들이 있었긴 했으나 좋은 재료와 또 좋은 이슈들은 결국에 부각이 되면서 최근엔 또 시장에서 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위쪽 꼬리들을 계속해서 좀 붙여주고 있어요. 돌파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듯하고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거래량이 좀 적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은 좀 탔으나 이 종목의 추이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도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과거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뭐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는 뉴스가 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죠.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밀리면서 좀 일부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나 이 종목이 지난 저점이 나왔었던 이런 검은색 이동평균선 여기에서는 이제 그 121선이에요. 여기에서 뭐 3,800원 정도 혹은 뭐 타이트하게는 뭐 4,000원 선 여기에서의 뭐 지지 흐름들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재매수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웰크론 한텍은 조금 좀 늦긴 했으나 앞으로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재차 소개차 이 종목을 좀 다시 꺼내드렸고요.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5월 21일 또 얘기해 주셨던 화신 종목도 보겠습니다. 월봉 주봉으로 보면 그래도 뭐 저점 높여가는 움직임들 나타나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 그러니까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그래도 매력도 괜찮다 이런 뭐 증권사의 보고서도 있는 만큼 네. 매출에 대한 좀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업종 장밋빛으로 좀 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웬만한 기업들이 힘을 좀 잘 못 쓰는 그런 장세인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차 이쪽에서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는 굉장히 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중에 오늘 뭐 동남아시아 쪽에 전기차 수출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전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뭐 시장의 발목이 잡혀서 좀 늦어질 수는 있으나 뭐 현대차 관련 아니면 기아차 관련 직속 이런 부품주들 특히나 전기차랑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부품주들은 저는 전망이 여전히 좀 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 뭐 화신도 시장 밀리면서 아니면 고점 찍고 단기 조정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밀리는 그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률을 좀 키워가면서 대략 뭐 묵직하게 한 38%, 뭐 40% 가까운 이런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높은 가격에서는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좋은 종목이 가격 낮춰주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화신이라는 종목을 또 AS를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조정 구간대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더 높은 목표 수익률을 좀 유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에 대한 확실한 쪽 자신감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게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황금별 더 또 새로운 황금별 궁금하시다면 잠시 뒤 기다려주시고요. 아, 관련한 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풀어보고 싶어요 하시면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세요.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QR코드 통해서 스캔하고 입장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오도록 하시죠. 네, 현대로템과 웰크론 한테 그리고 한신에 이어서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무엇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황금별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조일 알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칠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살짝 좀 힌트를 좀 드리기도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오늘 방송 종목으로는 이제 조일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또 알루미늄 감축 이런 거로 인해서 또 글로벌 공급망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시장에서 기대감을 붙이고 종목들한테 이제 테마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극제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삼화알미늄이라든가 알루코, 뭐 PJ메탈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기술적인 흐름과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조일알미늄이 지금 가장 먼저 좀 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지난 정고를 좀 뚫은 종목들이 갭상승 보여주면서 이 위쪽에서 유지가 되면은 좀 빠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그림들이 많은데 오늘 종가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시간에서는 조금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이제 분위기를 좀 보면 들어가는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인도네시아의 원자료 뭐 수출 금지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조일 알미늄은 조금 늦긴 했지만 최근에는 삼화 알미늄이 단기간 안에 또 상승하면서 올라오는 그림들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티키타카를 보여주면서 충분히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차트가 횡보를 좀 계속해서 좀 길게 해주면서 위쪽을 찌르는 모습들이 과거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상의 차트도 야금야금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조정시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딱 잘라서 3,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잡아드리면 2,200원 이렇게 잡아서 대응을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화 알미늄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이 알미늄이다라고 하시면서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200원까지 가격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장은 좀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나오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밤 9시에 다비드 전문가님이 단타 매매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꿀팁이 있나요? 아, 그럼요. 꿀팁이라고 뭐
충분히 네.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의욕이 좀 많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든 지금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저도 이제 뭐 매일같이 좀 머리를 쓰면서 열심히 좀 골라보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 최근에 흐름을 좀 타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적중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가 일부 현금을 가지고 또 매매하고 그다음에 일부 수익이 좀 빠르게 창출된다라고 하면은 물려있는 종목들도 좀 부담 없이 덜어내고 이렇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뭐 꿀팁 및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필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또 좋은 시장이 오기 전에 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타 매매 특가 더불어서 관심주 탑3가 곧 밤 9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우리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온라인 무료 방송 들으실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또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